이거 봤어요. 영화에 나오는 분들 아닌가? 아, 이것도 본 것 같아요. 네, 이것도 본 것 같아요. 너무 귀여워요, 이거. 아, 뜻도. 아, 이렇게 보면 뜻도구나. 뜻도가 보여요. 너무 크게 뜻도. 안녕하세요. 저는 25살 김현영입니다. Hello guys, I'm Jenny. Nice. 반갑습니다. 요새 완전 유행인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제가 생각하는 타투는 굉장히 저는 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. 해나도 못해봤어요. 해보고 싶어요. 너무 하고 싶어요. 한다면은 이왕 한다면 진짜 완전 크게 이 완전 크게. 이렇게 등에 막 용이랑 막 꽃이랑 막 이렇게 하고 이왕 하는 거 타투를 안 좋게 보거나 절대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약간 타투라는 그런 몸의 신체 일부에 뭔가 그림을 그린다 어떻게 보면 뭐 칼을 대는 것과 같은 부모님이 주신 선물을 나를 칼이나 무언가를 흠집는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강한 소신을 갖고 있어서 타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타투를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너무 많은데? 박재범! 박재범님하고 따다다다다다 그 노래 부른 분 누구지? 유명한 가수인데? 그 저스틴 비버 그분? 그분이랑 근데 왜 거의 다 하신 것 같지? 막 생각했을 때? 투팍! 근데 사실 누구 말해도 그냥 다 했을걸요? 해외 연예인. 굉장히 많이 하셨구나. 리안나분 뭔가 되게 이 이집트 사상을 뭔가 존경하고 뭔가 따르는 그런 거지 않을까요? 이거 봤어요. 영화에 나오는 분들 아닌가? 이것도 본 것 같아요. 네, 이것도 본 것 같아요. 너무 귀여워요, 이거. 저희는 저거 하자 그러면 아주 뭔 소리야, 막 약간 이러죠. 왜냐면 저희는 뭐 티셔츠? 패딩? 이런 거는 맞춘 적은 있는데 타투를 맞추자고는 아마 엄두도 못 낼걸요? 주변에 크루 이렇게 있는데 크루에 이런 식으로 타투한 분들이 있긴 해요. 그냥 장난으로 이런 식으로 네, 그런 거 보면 부럽긴 해요. 재밌잖아요. 뭔가 추억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긴 하지만 흑역사가 될 수도 있지만 전 그냥 영화? 영화 많이 봤고 연기 잘하시니까 되게 근데 그런 개인적으로 어떤 배우의 사생활 이런 건 잘 모르고 다 입양한 아들, 딸들이 많은 걸 아는데 자기 뭔가 신념과 그거를 타투에 새겼네요. 제 작품을 새기고 싶어요. 제 초기에 그렸던 작품을 새김으로써 뭔가 초심을 잃지 않고 초기에 가지고 있던 신념도 잃지 않는다는 거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져가고 싶다는 타투가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미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. 추상화인데 다 조금 제가 여성 몸 바디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할 것 같아요. 대학생 때 그린 거 할 것 같아요. 네 알아요. 한 번 본 적 있어요. 영상에서. 이거 알아요. 되게 유명한 딸의 얼굴. 어머. 자신의 제일 친한 친구. 진짜 팔 뭐야 이랬는데 의미가 좀 되게 슬픈 타투라는 게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. 안 좋은 시선으로도 많이들 보시지만 이거는 어쨌든 평생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액자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. 내 몸에 새길 수 있는 마지막 추억이자 뭔가 간직할 수 있는 신념이 되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물론 몸은 떠났지만 영원히 기억하겠다라는 자기 스스로도 잊지 않겠다라고 되새김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되게 좋게 생각해요. 래퍼구나. 릴웨인 래퍼 유명한 맞아요. 이분이 막 온몸에 다 있잖아요. 배에도 있고 막.
얼굴에 많이 하셨구나. 근데 좀 제일 먼저 보인 게 저는 눈물. 눈물. 근데 저건 좀 슬픈 것 같은데요? 랩이라는 게 딱 흑인 분들의 한과 그런 게 담겨 있다는 거는 알아요. 그래서 더 랩이라는 게 요새 들어서 조금 많이 변질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얘기도 많이 있기도 하고. 왜냐면 시초는 어쨌든 이 흑인 분들의 슬픔이랑 탄압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시작된 거라는 걸 알아가지고. 아, 이건 봤어요. 이거 타투했다는 거 봤어요. 기사에서. 오, 막 새겼네? 막 새겨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. 반바지에 나체로 돌아다니는 기사를 봤어요. 멀리서 보면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어서 그걸 봤었는데. 내기에서 지면은 하는 그런 걸 하고 싶어요. 제가 이긴다는 전제 하에. 제가 이긴다는 거에 모두가 볼 수 있는 여기에 꼬마 마법사 레미 아세요? 그 이렇게 딴딴 그 변신할 수 있는 그 문양 같은 거. 아, 뜻도. 뜻도? 또가 뭐지? 아, 그래서 뜻도라 불리는구나. 전 몰랐어요. 이렇게 보면 뜻도구나. 오, 진짜 신기하다. 뜻도가 보여요. 너무 크게 뜻도. 이럴 수가. 아, 그래서 뜻도군요. 아까 봤던 것 중에 아이들의 출생 그리고 뭐 딸 아이의 얼굴 이런 걸 새긴 거는 사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되게 멋있다고 생각도 하고. 아, 지금 뜻도가 계속 맴돌아요. 지금 너무 강렬했어. 마지막에 뜻도. 순간적인 그냥 해볼까? 라는 생각으로는 하는 건 여전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뭐 손가락에 별, 트 뭐 이런 건 진짜 많이 봤고요. 아니면 여기 가운데에다가 또 모양, 별, 그리고 발목 아니면 목 여기 밑에다 하시고 허리 라인에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눈물 그리면 그게 막 사람 죽인 거지 않아요? 명언? 이런 뭐 오늘의 삶에 충실하자. 근데 제가 제 주위에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 주위에서 오늘의 삶에 충실하자 하신 분들 중에 오늘의 삶에 충실하신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타투를 하실 때 저는 타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만 그냥 안 좋은 것들만 봤기 때문에 강한 소신이 생긴 거지 뭐 하신 분들을 그걸 보고 아! 나 오늘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분들 저는 정말 존중하거든요. 이걸 멋으로 하냐 아니면 뭐 멋으로 해도 자기가 평생 그걸 멋으로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멋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제 주위에는 진짜 너무 많아. 지우러 가면 더 아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. 많이 했어요. 아, 많아요. 진짜 많아요. 요즘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. 다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. 어떤 친구는 여기 막 이렇게 다 막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했다던가 아니면 뭐 꽃 같은 거 했다던가 드로잉 같은 거 했다던가.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잔소리를 많이 해요. 왜 했냐? 하지 마라. 일단 고민을 하면 고민조차 듣지도 않아요. 그런 고민 하지도 말아라. 이렇게 말하는데 특히 또 여름에 약간 뭐 반팔 이런 거 많이 입잖아요, 여자분들. 나시? 그러면 여기나 이런 데 막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 친구가 한번 저한테 우정 타투를 하자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제가 엄청 2시간 동안 뭐라고 했거든요, 타투는. 네, 오늘 타투가 이렇게 의미 부는 거라는 것도 한번 또 뭔가 되새김됐고 너무 재밌던 짤들도 많이 보고 못 봤던 타투도 많이 봐가지고 재밌었어요. 뜻도. 오늘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